네, 그러면 이제 온 쇼핑몰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험장에 들어가시면요, 바탕화면에 수험자 비번호로 된 폴더를 만드셔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비번호를 알수 없으니까 새 폴더를 우리 주제로 만들어 볼게요. 온 쇼핑몰이라고 새 폴더를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안에다가 파일들을 작업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주시고요. 파일 폴더 열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온 쇼핑몰 폴더를 선택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왼쪽에 우리 탐색기가 열리고 이렇게 폴더도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다가 가장 먼저 우리 새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새 파일로 index.html 치고 엔터를 눌러주면 오른쪽에 이렇게 자동으로 탭이 생성되면서 코드를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동일하게 우리 바탕화면에서 만들었던 폴더에도 이렇게 index.html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와서요. 기본적으로 HTML5 문서 형식에 맞춰서 코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타입을 HTML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HTML 태그를 열어줍니다. 그 안에 우리 헤드 태그로 영역을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먼저 캐릭터 셋을 이 헤드 태그 안에 넣어줍니다. 시험 문제에서 우리 UTF-8로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캐릭터 셋을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도 만들어 줍니다. 타이틀은 온 쇼핑몰이라고 그 브라우저의 탭에 표시될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헤드 태그 부분을 만들었으면요. 그 다음에 바디 태그로 먼저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을 한번 해줄게요.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치면서 혹시나 오타가 있더라도 아랫부분에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기 때문에 네, 오타 없이 코드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장하면 여기에 있던 검정색 동그라미 점이 사라지고요. 혹시 이렇게 다시 수정사항, 변경사항이 생긴다면 다시 이렇게 검정색 점이 나타납니다. 네, 그럼 나타나지 않도록 이제 저장 잘 해주시고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네, 레이아웃을 분석했던 것처럼 그 와이어 프레임에 맞게 레이아웃을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레이아웃 작성한 대로 코드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바디 태그 안에 넣어주면 되고요. 가장 먼저 A 영역의 태그였던 헤더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헤더 안에는요, 우리 로고 자리랑 메뉴 자리가 필요한데 그두 개를 먼저 div 태그로 합쳐서 클래스를 만들어 줄게요. 탑이라는 클래스를 붙여서 div 영역을 하나 만들었고 그 안에 div 영역을 잡아서 여기에는 로고. 그래서 한글로 로고 자리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div 영역 하나를 연 다음에요. 이번에는 메뉴 자리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글로도 메뉴 자리라고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 영역, 헤더 영역에 레이아웃을 먼저 잡아준 다음에 우리 이제 이미지 슬라이드와 컨텐츠 자리들도 이어서 쭉 잡아주도록 할게요. 먼저 div 클래스를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디랩이라고 클래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미지 슬라이드와 컨텐츠를 모두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부터 div 태그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 img 슬라이드 이렇게 클래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
그리고요, 이어서 우리 컨텐츠 부분도 바디랩 안에다가 같이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텐츠라고 클래스를 잡아준 다음에 이 안에 공지사항과 갤러리 자리가 한 영역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어떻게 잡아줄 거냐면 먼저 UL 태그를 사용해 줍니다. 네, UL 태그는요, 바로 순서가 없는 목록 태그죠. 탭 메뉴로 일단 클래스 이름을 줄 거고요. 이 목록 안에 두 개의 이제 안에 세부 목록들을 적어 줄 거예요. 세부 목록은 li 태그를 사용해 줄 거고요. 우리는 공지사항과 갤러리를 이렇게 하나씩 li 태그 안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록 리스트 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부 리스트들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이 안에다가 우리 div 태그 영역을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클래스로 notice를 줄 거고요. 공지사항 자리. 그리고 두 번째 목록에는 div 클래스를 열어서, 네, 갤러리 자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컨텐츠 영역 안에 지금 UL 태그 하나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번에는 배너 자리와 바로 가기 자리도 같이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div 그다음에 클래스를 주고요. otherwrap로 그두 개를 묶어 줄게요. otherwrap 이 안에 배너와 바로 가기 자리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배너, 여기에는 배너 자리, 그리고 div 영역을 닫아준 다음에 다시 div 영역을 열어서 클래스 이번에는 숄트컷 자리, 바로 가기 자리, 바로 가기 자리. 네, 이렇게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otherwrap까지 컨텐츠 영역 안에 전부 이렇게 닫아졌고요. 지금 div 태그를 보시면 여기 태그가 지금 끝으로 닫힌 것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컨텐츠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바깥쪽 부분이 아까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부터 있었던 바디랩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레이아웃에서 분석했던 건 여기가 B 영역,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C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ooter 영역으로 D 영역도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아예 div 영역 자체를 나오시고요. 이 안에다가 footer 영역에는 우리 한번더 로고 자리. 그런데 버튼 아래쪽에 있는 bt 로고 자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다가 이제 copyright 자리가 필요하겠고요. copyright 자리. 그래서 미리 자리들을 이렇게 다 표시해 주시고요. div 영역으로 마지막으로는 SNS 자리까지 적어 주시면 됩니다. SNS 자리. 네, 그리고 footer 영역 잘 닫힌 다음에 바디랑 HTML도 닫힌 것까지 확인하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까지 저장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바탕화면에서 index.html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크롬 창이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크롬 창이 열려서 잘 내용들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우리가 CSS 같은 걸로 영역을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왼쪽에 그냥 순서대로 글씨가 몰아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각자의 위치와 크기들, 그 레이아웃을 우리가 분석한 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와서요. 우리 온 쇼핑몰에 새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우리 CSS 파일은요, 파일 이름을 CSS로 만들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폴더명을 구분해서 만들어주고요. 새로 만들어진 폴더 옆에 새 파일을 눌러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새 파일을 만들게 되고요. CSS 파일명은 style.css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도 이제 새로운 탭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바탕화면에 온 쇼핑몰 폴더 여 안에도 이제 CSS 폴더가 생기고요. 그 안에도 이제 새로운 파일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와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CSS에서도요, 이제 캐릭터 셋, 이제 문자 인코딩 방식을 지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캐릭터 셋이라고 골뱅이 캐릭터 셋을 적고 그 다음에 UTF-8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저장해 줄게요. 이제 이렇게 CSS 문서가 만들어졌으면 index.html 파일로 가서요. 위쪽에 헤드 태그 안에다가 이제 CSS 파일을 연결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링크라는 태그를 사용하고요. 하이퍼링크로 CSS 폴더 안에 style.css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 파일의요, 타입은 바로 텍스트로 적힌 CSS 파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연관 속성으로는 스타일 시트이다. 스타일 시트이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한 뒤에 연결이 됐을 테니 저장한 뒤에 CSS 파일에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선택자를 이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별표 네, 아스테리스크를 범용 선택자로 사용해서요, 모든 태그들에 적용되는 이제 CSS 속성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먼저 마진을 다 없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 오토 이렇게 적어 주시고, 패딩도 기본 패딩을 전부 다 0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리스트 스타일도 none으로 만들어 줍니다. 폰트는요, 맑은 고딕을 기본으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컬러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확인했었던 색상 가이드를 참고해서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바디 태그도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 그 시험 문제를 분석할 때 바디 태그의 가로 길이는 1200픽셀로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네, 또 이것도 색상 가이드에서 참고했던 대로 하얀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의 사이즈는요, 기본적으로 네, 20픽셀을 사용해서 적용되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A 태그, 하이퍼링크 태그에는요, 텍스트를 꾸며주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을 일단 기본적으로 없애줄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나타나는 모습이, 네, 다음 줄에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이 이어지도록 디스플레이는 블럭으로 처리해 주면 네,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장한 뒤에 이어서 몇 가지 우리 만들었던 태그들의 속성을 좀 주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만들었던 태그는요, 헤더 태그였어요. 그래서 헤더 태그의 높이도 우리 그 레이아웃을 분석할 때 확인했던 것처럼 100픽셀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가로 길이는요, 네, 우리 가로형 와이어 프레임의 총 가로 길이였던 1200픽셀을 적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릴레이티브로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점탑 이제 클래스 선택자에
CSS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스에 들어가 있던 거는 이렇게 점으로 꼭 선택자 표시를 해줘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탑 부분은요, 우리가 이 안에 로고와 그리고 메뉴를 넣었던 div 태그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로 길이도 위와 동일하게 100픽셀, 가로 길이도 위와 동일하게 1200픽셀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탑 영역은요, 위쪽에 이제 헤더 영역을 릴레이티브로 표시했으니, 이번에는 그 앞에 태그 영역을 기준으로 이제 절대값을 가질 수 있도록 앱솔루트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랩을 보도록 할게요. 네, 바디랩은요, 우리 그 안에 이제 이미지 슬라이드와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 세로 길이를 두 가지를 합친 500픽셀, 그리고 가로 길이는 120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이미지 슬라이드에도 속성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네, 이미지 슬라이드에는요, 세로 길이를 우리 300픽셀로 지정해야 하고요. 가로 길이는 동일하게 1200픽셀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포지션은 릴레이티브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를 하게 되면 앱솔루트 죄송해요. 오버플로우를 하게 되면 히든. 그래서 혹시나 이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에 넘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히든으로 가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부분은요, 우리가 공지사항과 탭 영역, 그리고 배너와 바로가기까지를 다 합치고 있는 컨텐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역의 세로 길이는 200픽셀로 지정해 줄 거고요. 가로 길이도 1200픽셀로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포지션은요, 앱솔루트로 지정해서 위에서 우리 지정했었던 영역을 기준으로 앱솔루트에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 마지막으로 푸터 부분입니다. 네, 세로 길이는 100픽셀로 만들어 주고요. 가로 길이도 1200픽셀로 지정해 줍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요, 네, 우리가 임의로 하나 색상을 지정해서 적절하게 만들어 줄게요. 저는 도서에는 521742라는 색상 코드를, RGB 색상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장한 뒤에 영역들이 잘 나눠져 있는지 크롬에서 다시 확인해 볼게요. 새로 고침을 눌러 보시면, 네, 이렇게 우리가 만든 자리들이 이제 가로 길이와 현재 세로 길이들이 잘 지정돼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에 푸터 영역도 색상이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부적으로도 잡아놨었던 레이아웃에서 분석했었던 영역들의 코드들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먼저 탑 영역 안에 있었던 로고와 메뉴 영역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로고는요, 플로팅을 먼저 주도록 할게요. 정렬을 줄 건데, 왼쪽 정렬해서 가로 길이는 100픽셀,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250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들어있었던 게 우리 메뉴가 있죠. 메뉴는 화면에 보일 때 오른쪽에 정렬되어야 하기 때문에 플로팅 속성을 right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적절하게 800픽셀 정도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은요, 앱솔루트로 설정해서 네, 고정된 절대값의 위치에서 나오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곳이 그렇게 절대값으로 위치해야 되는 곳은요, 바로 오른쪽에서부터 0,
그래서 전체 우리가 바디 영역을 가로 길이 1200픽셀로 잡아놨고요. 그 안에 헤더, 안에 탑. 네, 이렇게 다 1200픽셀로 돼 있는데 이곳을 다 기준으로 가장 오른쪽에 이제 0픽셀의 메뉴가 위치할 수 있도록 네, 절대값의 위치를 지정해 주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컨텐츠 영역도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영역 안에 있는 요소들의 CSS 속성을 줄 거니까 여기 컨텐츠 부분을 찾아서 이 아래다가 적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요, 탭 메뉴라는 UL 태그 속성이, 클래스 속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가장 먼저 플로팅 속성을 왼쪽으로 줄 거고요. 그리고 세로 길이는 180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길이는요, 395픽셀을 주도록 할게요. 네, 적절하게 원래 이 컨텐츠 영역에는요, 200픽셀이 있었는데, 세로 길이에 200픽셀이 있었는데, 네, 위와 아래의 여백을 한 10픽셀씩 주기 위해서 세로 길이를 자체적으로 180픽셀로 지정했고요. 그리고 또 컨텐츠 영역 안에 이렇게 공지사항이 들어간 탭 메뉴와 배너, 바로가기가 들어가는데 이1200픽셀을 3등분해서 네, 400픽셀씩 나눠 가질 예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400픽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나머지 5픽셀을 여백으로 주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이즈를 5픽셀 작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들에 이제 마진을 주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마진을 위쪽에 10픽셀 줄 거고, 아래쪽에도 마진을 10픽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other wrap이 있었죠? other wrap은 우리 컨텐츠 영역 안에서도 탭 메뉴를 제외한 배너와 바로가기가 들어간 영역이었어요. 그두 개의 영역을 한꺼번에 묶어서 먼저 오른쪽 정렬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우선 동일하게 200픽셀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가로 길이는 각각 400픽셀씩 나눠 가지기로 했고, other wrap에는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이곳에는 800픽셀의 가로 길이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other wrap 안에는요, 우리 먼저 배너가 있었어요. 배너의 클래스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other wrap 안에서도 배너는 왼쪽 정렬이어야 하기 때문에 플로팅 속성은 left로 줄 거고요. 그리고 세로 길이는 위에 탭 메뉴와 동일하게 18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길이는요, 가로 길이는 395픽셀을 맞춰서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위와 동일하게 마진 탑에 10픽셀, 마진 버튼 아래쪽에 10픽셀을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숄트컷입니다. 네, 바로가기 자리는요, 화면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플로팅 속성도 라이트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세로 길이는 180픽셀 위와 다 동일하게 맞춰주고요. 이곳에는 가로 길이를 400픽셀 그대로 유지해서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진의 탑도 10픽셀, 마진의 버텀에도 10픽셀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 푸터 영역 또 레이아웃을 이제 크기별로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푸터 영역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하단 로고, 카피라이트, SNS. 가장 먼저 버텀 로고, 하단 로고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텀 로고의 클래스 속성은요,
하단 로그는 화면의 가장 왼쪽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레프트라고 플로팅 속성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요, 100픽셀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길이는요, 네, 위에서 로고로 만들었었던 250픽셀과 동일하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자리에 클래스를 CSS 속성에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피라이트 자리는요, 왼쪽 정렬로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로 길이는 100픽셀, 가로 길이는 네, 1200픽셀을 적절히 나눠 가져서 이곳에는 600픽셀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곳의 컬러는요, 흰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흰색으로 보이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정렬은 가운데 정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라고 적었고, 그 다음에 폰트로 적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폰트 사이즈도 작게 나올 필요가 있어서 16픽셀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가 적힐 때는 줄 간격도 지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전체 세로 길이인 100픽셀을 이곳에는 한 줄로 적힐 거기 때문에 100픽셀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SNS 태그입니다. 이 부분은 화면의 가장 오른쪽에 나오면 되기 때문에 플로팅 속성을 right로 줄 거고요. 그리고 height 세로 길이는 100픽셀, 가로 길이는 300픽셀로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잘 저장한 뒤에 크롬에서 세로 고침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면요. 네, 로고 자리, 메뉴 자리들도 다 각 영역에 크기에 맞게 들어간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로고 자리와 SNS 자리, 카피라이트 자리까지 다 방금 CSS를 설정한 대로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부 영역별 지시사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 헤더 영역부터 내용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은 로고 만들기입니다. 네,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번 회차에서는 로고 파일을 제공하지 않고 직접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사용해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포토샵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2023년 버전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 교재를 확인하시면 440페이지에 네, 해당 내용이 포토샵으로 로고를 만드는 방법으로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40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의 포토샵 과정을 잘 따라가 주시면 이렇게 로고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로고를 저장을 해볼게요. 포토샵에서도 저장하시면 되지만 제가 직접 위치에다가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탕화면에서요, 온 쇼핑몰이라는 폴더 안에 네, 서 작업을 하고 있죠. 그곳에 새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파일의 이름은 이미지스라고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안에 로고.png라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와 보면요. 왼쪽에 이렇게 이미지스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고요. 로고.png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그 이미지 파일이 여기서도 잘 열리는 것을 볼수 있죠. 네, 그러면 index.html로 돌아와서요. 우리 로고 자리를 찾아서 여기다가 이 이미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는요, 이미지 태그를 사용하시면 되죠. 이미지 태그로 소스를 찾아줍니다. 이미지스라는 폴더 안에 로고.png를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마다 꼭 대체 텍스트를 넣어줘야 해요. 그래서 alt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이렇게 로고라고 적어줄 거고요. 이미지를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이동할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이퍼링크를 걸어줍니다.
하이퍼링크가 이동할 위치 링크는요? 네, 임시 링크로 이렇게 샵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감싸고 있도록 A 태그를 이렇게 잘 닫아 주시고요. 여기까지 저장한 다음에 크롬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고침을 하면 여기에 영어로 온 쇼핑몰 로고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화면에서 보기에 조금 위쪽으로 너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또 적당한 위치로 조정해 주기 위해서 네, CSS 파일에서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SS에 우리 로고 작업하고 있던 속성 바로 밑에다가 적어 줄게요. 혹시 네, 클래스 선택자, 로고 클래스 선택자 안에 이미지라는 태그가 있다면 이곳에 속성을 적용할 텐데 먼저 플로팅 속성을 레프트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네, 로고의 크기는 50픽셀, 그리고 가로 길이는 200픽셀, 그리고 마진은 위쪽으로 이 마진 탑 위쪽으로 25픽셀, 그리고 마진 아래쪽으로 15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한 다음에 크롬에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면요. 네, 로고의 크기가 적당히 작아지고 위쪽에 여백들까지 잘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메뉴 자리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index.html로 돌아와서요. 여기 메뉴 자리에 내용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뉴 자리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아까 여기 메뉴 자리에 태그를 div 태그로 만들어 놨는데요. 보통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어야 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nav, navigation 태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메뉴 자리에 들어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메뉴들, 그리고 서브 메뉴들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살펴봤었던 사이트 맵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UL 태그를 사용해서 메인 메뉴들을 순서가 없는 목록 태그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UL 태그를 만들 거고요. 클래스를 부여해 주도록 할게요. navy라고 클래스를 붙여 줄 거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li 태그를 사용해서 메인 메뉴를 하나씩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 메뉴는 탑, 아우터, 팬츠, 스커트, 액세서리 이렇게 총 4개가 있는데요. 그 각각의 제목들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하이퍼링크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링크를 만들 때는 이렇게 꼭 임시 링크를 사용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탑 이렇게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총 우리 4개의 메인 메뉴가 있었죠? 그래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아우터 그리고 팬츠 스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세서리 이렇게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볼 것은요. 이 메인 메뉴 하나 안쪽에 우리가 서브 메뉴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li 태그가 마치기 전 이곳에 엔터를 친 다음에 또 하나의 UL 태그를 사용해서 서브 메뉴들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UL 태그를 열어 주시고 이번에 클래스는요. 서브 메뉴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안에도 li 태그를 사용해서 그리고 a 태그 하이퍼링크를 사용해서 네, 서브 메뉴들을 적어 주면 되겠죠. 먼저는 블라우스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이 줄을 동일하게 복사해서 서브 메뉴들을 이쪽에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니트까지 적어 주고요. 그럼 이렇게 메인 메뉴 하나와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서브 메뉴가 들어갔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 3개의 메인 메뉴에도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했으면 이제 저장을 잘한 뒤에 우리 크롬에서 새로 고침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들어간 내용들이 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스타일을 지정해 봐야겠죠? 네, 그러면 style.css 파일로 이동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뉴로 스타일 지정했던 곳에서 몇 가지를 좀 수정해 줄게요. 일단 시작하는 위치를요, 위쪽에 공백을 좀 줄게요. 그래서 30픽셀 정도 위에서부터 떨어진 위치에 이제 하게 탑이라는 속성을 줄 거고요. 이렇게 탑 속성을 줄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을 가진 위치에서 내용이 보이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도 만들어 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 색깔로 메인 메뉴를 만들어 줄 거고, 마지막으로 z인덱스 값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z인덱스를 1로 줘서, 네, 뒤에 있는 다른 영역들보다 가장 화면 앞쪽에 보이도록 이 속성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이제 다른 추가로 우리가 만들었던 네비 속성이나 li 속성 등을 스타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 클래스, 네비라는 클래스 안에 li라는 태그가 있었죠. 바로 우리가 만들었던 메인 메뉴들인데요. 그곳에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floating 속성을 왼쪽 정렬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가로 길이를요, 200픽셀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모든 메인 메뉴가 우리 200픽셀로 갈 거고요, 가로를. 그래서 총 4개의 합이 이제 800픽셀로 우리가 만들었었죠. 그래서 4개의 메인 메뉴를 나눠 가질 수 있도록 200픽셀로 만들어 줍니다. 네, 그리고 각각의 메인 메뉴의 기본 바탕 컬러는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네, RGB 값으로 5, 2, 1, 7, 4, 2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비 태그 안에 li 태그 안에 a 태그가 있었어요. 하이퍼링크로 딱 하나 들어갔던 정말 딱 메인 메뉴다 라고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하이퍼링크 태그였는데 이 부분에도 스타일 속성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인 줄 간격은요, 40픽셀로 만들어 주고요. 폰트 사이즈는 16픽셀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폰트는 굵게 처리해 줄 거고요. 볼드로 만들고, 그 다음에 텍스트의 정렬은 가운데 정렬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컬러는요, 텍스트의 컬러는 흰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메뉴는 이렇게 보라 색깔의 색상 위에 이제 흰색의 텍스트가 나와 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네비라는 속성 안에 li 태그에 마우스를 올리면요, hover이라는 속성을 사용합니다. 네,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C9463D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장을 한 뒤에 네, 크롬에서 작업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을 누르면 네, 이렇게 지금 메인 메뉴들에 해당하는 li 태그의 부분이 각각 영역마다 이제 백그라운드가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깔이 바뀌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A 태그 영역이었던 글씨만 지금 색상이 흰색으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여기 아래 서브 메뉴 부분들에도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네, 스타일 시트로 돌아와서 아래에 이어서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서브 메뉴를
디스플레이를 속성을 줘서 none으로 해줄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서브 메뉴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속성을 추가해 줄 거고요. 그리고 점 서브 메뉴 안에 우리 또 li 태그를 하나씩 사용해서 각각 서브 메뉴들의 글자를 만들었어요. 네, 그곳의 가로 길이는 동일하게 우리 200픽셀로 지정해 줄 거고요. 여기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 색깔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서브 메뉴 안에 또 li 태그 안에 우리 글자를 적었던, 글자를 감싸게 했던 하이퍼링크 태그, A 태그에도 네, 속성들을 주도록 할게요. 먼저는요, 줄 간격을 35픽셀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요, 메인 메뉴보다 2픽셀 작은 14픽셀. 그리고 폰트는 굵게 처리해 줄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네. 텍스트 정렬은 센터 정렬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서브 메뉴에 li 태그에 마우스를 올리면, 네, 또 색상을 바꾸는 효과를 줘야 하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와 동일한 색상으로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스타일 속성들을 모두 만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롬에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면요. 서브 메뉴들이 전부 다 사라져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메인 메뉴에 마우스 올렸을 때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네, 여기 서브 메뉴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스타일 속성에서 서브 메뉴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설정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잠깐 주석 처리를 하고 우리가 아래에서 적은 스타일 속성들이 잘 지정이 됐는지 저장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서 다시 새로 고침을 누르면요. 네, 여기 배경들은 지금 흰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우스를 서브 메뉴에 올렸을 때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글자에 지정했던 글자 크기나 줄 간격들도 네,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럼 다시 스타일 시트에 돌아와서 방금 주석 처리했던 부분은 네, 제거해 주시고요.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지우지 않고도 마우스를 올렸을 때 메뉴가 슬라이드 다운 되도록 기능을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바스크립트를 네, 추가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또 jQuery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네, 우리가 수험자 제공 파일에 jQuery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있는 이 파일을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 안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새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바스크립트라는 새 폴더를 만들고 우리가 사용할 jQuery 파일을 복사한 뒤에 자바스크립트 폴더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들어와 보면요. 여기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안에 jQuery 파일도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 스크립트를 만들어야겠죠? 자바스크립트 폴더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에요. 새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폴더 안에 새로운 파일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파일의 이름은 script.js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른쪽에 새로운 탭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메뉴를 슬라이드 다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코드를 적어주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jQuery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맨첫 줄에 적어줘야 할 네, 코드가 있습니다. 네, jQuery 열고요. 괄호 열고 document.ready.html 그리고 function을 적어줍니다. 여기선 괄호
괄호, 소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로 연 다음에 이 안에 코드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jQuery 문서가 준비되었을 때, 여기 아랫부분, jQuery 문서를 사용할 건데, HTML 문서가 모두 렌더링이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세미콜론으로 먼저 닫아준 다음에 이 안에 코드들을 적어주도록 할게요. 네, 가장 먼저 선택자를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곳에 마우스를 올리면 메뉴가 슬라이드 다운 돼야 했었냐면요, 바로 메인 메뉴입니다. 그래서 메인 메뉴는요, 우리 .navi라는 클래스 안에 li 태그였죠. 이곳에 마우스를 올리면요, 그래서 마우스 오버를 하면 괄호 열고 그 다음 함수를 실행해 줍니다. 펑션 소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어떤 것을 할 거냐면요, 바로 또 선택자를 열어서 this 바로 여기 영역, 메인 메뉴 영역이죠. 이곳을 찾고요. 먼저 find.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서브 메뉴를 찾아줍니다. 서브 메뉴를 찾아서 그곳을 먼저 스탑한 다음에 슬라이드 다운으로 만들어 줍니다. 슬라이드 다운. 그 다음에 들어갈 이 숫자는요, 초인데요. 네, 1000으로 만들었을 때가 1초입니다. 그러면 500이라면 0.5겠죠? 그래서, 메인 메뉴 영역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 다음 함수, 이 안에 있는 함수를 실행하면 되는데, 바로 그 메인 메뉴 영역 안에서 점 서브 메뉴라는 클래스가 있는 영역을 찾아서 먼저 그곳에 움직임을 멈춘 다음에 0.5초 동안 슬라이드 다운하는 코드입니다. 네, 그러면 마우스 오버에 이어서 마우스 아웃도 있어야겠죠? 여기에 점으로 이어 붙여서 연속된 코드로 가져가게 해볼게요. 마우스 아웃. 다음에 펑션을 합니다. 소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복사해서 뒤에 다운이라고 적힌 부분만 업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코드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세미콜론도 여기서 닫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독성이 좋도록 여기서 탭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방금 script.js 파일과 jQuery 파일, 이렇게 두 가지를 이 폴더 안에 넣었는데요. 그것을 index.html에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위에 우리 헤드 태그 안에 CSS를 연결한 링크 태그가 있어요. 이 아래다가 자바스크립트 파일들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트 형식이기 때문에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사용해야 하고요. 네, 여기에는 src라는 속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라는 우리 폴더 안에 jQuery를 먼저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태그를 열었으면 스크립트 태그는 꼭 닫는 태그도 있어야 하고요. 네, 하나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rc라는 속성 안에 자바스크립트 안에 네, 또 우리가 만들었던 script.js라는 파일을 만들 거, 연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defer라는 속성을 사용해 줍니다. 네, 그래서 defer 속성은요, 스크립트를 잠깐 지연하도록 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로드가 된 다음에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defer 속성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요, 이것도 텍스트로 적힌 자바스크립트다 라는
타입을 지정해 준 다음에 태그를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장한 다음에 우리 크롬에서 방금 만들었던 이 자바스크립트의 코드들이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새로 고침을 누르게 되면요. 네, 메인 메뉴만 나와 있는 모양이고, 네, 첫 번째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네,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들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번에는 두 번째 메인 메뉴로 옮겼을 때, 왼쪽에 있던 거는 슬라이드 업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슬라이드 다운되는, 네, 각각 잘, 자바스크립트가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가운데 부분, 네, 슬라이드 이미지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수험자 제공 파일을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수험자 제공 파일을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세 개의 이미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거를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의 이미지스로 네, 복사 또는 이동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이미지 텍스트에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네, 첫 번째 텍스트는 온 쇼핑몰 홈페이지, 이달의 쇼핑 이벤트, 장바구니 할인 이벤트, 이렇게 세 개의 이미지 텍스트가 주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뒤에서 활용해 보도록 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옮겨 넣었던 이미지 3개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index.html에 돌아와서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를 찾아줍니다. 네, 여기에 이제 3개의 이미지와 3개의 텍스트를 넣을 건데요. 네, 이번에는 그 이미지 하나 전체를 A 태그, 즉 하이퍼링크 태그를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링크 임시 링크를 먼저 이렇게 걸어 주고요. 그 안에 이미지 태그를 삽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src 속성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미지스 폴더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첫 번째 이미지를 먼저 불러와 줍니다. 이미지 속성에는요, 무조건 alt 속성이 있어야 하죠. 네, 대체 텍스트를 이미지 1 이렇게 넣어주고 태그를 닫아줍니다. 네, 그리고 우리 span 태그를 사용해서 네, 텍스트에만 개별적으로 또 스타일 속성을 지정해줄 수 있도록 span 태그를 사용해줄게요. span 태그에도 클래스를 만들어줍니다. img text라고 클래스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곳에는 우리가 아까 메모장에서 네, 제공된 텍스트에서 봤었던 온 쇼핑몰 홈페이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 태그 하나에 이미지 태그 하나와 그리고 텍스트를 담고 있는 span 태그 이렇게 두 가지를 추가했는데 이어서 2번과 3번도 네, 각각의 내용들로 맞춰서 수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들을 각각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 텍스트도 수정해줍니다. 이달의 쇼핑 이벤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장바구니 할인 이벤트로도 세 번째 텍스트도 변경해줍니다. 네, 여기까지 저장한 다음에 크롬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고침을 해보면요. 각각의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스타일 시트에서, 네, 스타일 시트에서, 네,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에, 오버플로우 부분을 히든 해놨어요. 이거 잠깐 주석 처리하고, 히든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네, 수정하고 저장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누르면요. 네, 이렇게 아래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 아래 부분의 텍스트까지 네, 이렇게 순서대로 아래쪽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그 영역, 이미지 슬라이드 그 부분을 오버플로우한 부분을 방금 보이지 않게 처리했던 코드였어요. 그래서 여기 주석 처리 다시
지워줍니다. 그러면 아래로 쌓이지 않고 이제 위쪽으로 쌓이고 또 이미지들이 슬라이드 될수 있도록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될수 있도록 네, 스타일 시트를 먼저 만져주도록 할게요. 네,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 아래쪽으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슬라이드 붙여넣고요. 그 안에 우리 A 태그로 이미지와 텍스트들을 만들어 넣었죠. 그래서 A 태그에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먼저 블럭으로 처리해 주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블럭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한 줄에 이제 한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처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포지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A 태그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네, 상위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절대값을 갖도록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img text라고 span 태그의 클래스를 부여했던 네, 그 클래스 선택자의 스타일 시트를 주도록 할게요. 네, 이 부분은요, 먼저 세로 길이를 줘야 돼요. 그래서 박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길이 50px, 그리고 가로 길이로도 500px로, 네, 이렇게 가로 세로에 박스를 만들어 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지정해서, 네, 그 화면을 기준으로 그 텍스트가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는지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텍스트 박스에는요, 마진을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진이라는 속성 하나만 주게 되면은, 네, 각각 top, right, bottom, left. 그래서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여백을 각각 줄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위쪽에는요, 마이너스 30픽셀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엔 0픽셀, 0픽셀. 그 다음에 왼쪽에는 마이너스 250픽셀의 마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는요, 텍스트 박스에 정렬은 네, 센터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흰색으로 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어서 폰트에 볼드 처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줄 간격은 5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는데요. 우리 백그라운드 컬러는 네, 샵으로 하는 네, RGB 값이 아니라 RGBA 값으로 네, 우리 투명도까지 지정할 수 있는 속성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RGBA를 사용하면 네, 레드에 40, 그린에 40, 블루에 40, 그 다음에 알파 투명도에 0.5까지 네, 회색 빛의 투명도가 50%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줄 거고요. 네, 이 텍스트 박스는 레프트를 기준으로 50% 영역에 위치하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탑을 기준으로도 50% 영역에 위치하도록 네, 속성을 부여해 줍니다. 네, 여기까지 저장을 한 뒤에, 컨트롤 S로 저장한 뒤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고침 해보면요. 우리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가 가장 위쪽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텍스트가 이렇게 가장 위쪽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앱솔루트로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 이미지 슬라이드가 시작하는 div 태그 영역, 여기를 기준으로 모든 요소들이 여기 위쪽에 쌓였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도 네,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투명도와 그 배경색들이 설정이 되어 있고, 텍스트도 스타일 시트대로 잘 지정이 되어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요소들의 디자인은 완료됐는데, 그러면 fade in, fade out 기능을 구현해야겠죠? 네, 그래서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와서 우리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열고 코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에다가 코드를 새로 추가해 줄게요. 네, 선택자를 먼저 찾아주고요. 점 이미지 슬라이드
네, 우리 이미지 슬라이드가 담겨 있는 그 태그, DIV 태그 안에 우리 A 요소들로 이미지 3개와 텍스트 3개를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A 태그로 잡았는데 그 A 태그에 A 태그가 총 3개 있었죠.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오는 방법입니다. 네, 컬론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GT 괄호 열고 0을 열어줍니다.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이 중에서 가장 0번째부터 숫자를 세서 이것보다 큰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 뭐 3개 요소가 있을 때 0, 1, 2번째 일 텐데 그걸 전부 다 가져와서 먼저는 보이지 않게 하이드로 숨겨줍니다. 그 다음에 요소를 한 개씩 나타나게 해야겠죠, 순서대로. 근데 그거를 시간차를 두고 해야 하기 때문에 setInterval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그 안에 먼저 펑션을 열어주고요. 소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이 안에 코드들을 적어줄게요. 어떤 코드를 이 초간격을 두고 할 거냐면, 네, 선택자를 다시 불러와 주고요. 점 이미지 슬라이드 안에 A 태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요소 First Child를 가져와서 먼저 Fade Out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요소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A 요소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Fade In 시켜주고요. fade in 시켜주고 그 다음에 end를 사용해서 방금 전에 사라지게 했던 그 요소를 이 다음번에 또 붙여줍니다. 다음번에 A 요소로 다시 붙여줄 거고요. 그거를 append to를 사용해서 붙여줍니다. 이미지 슬라이드에 붙여줍니다. 여기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점까지 찍어주고, 네, 세미콜론으로 닫아줍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면, 먼저 이미지 슬라이드에 A번째 요소 중에서 첫 번째 요소를 먼저 페이드 아웃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A번째의 두 번째 요소겠죠? 그거를 A 태그, 두 번째 A 태그겠죠? 그걸 페이드 인 시켜준 다음에, 방금 전에 사라지게 했었던 이첫 번째 요소를 잠시 불러온 다음에, 그거를 이미지 슬라이드에 다시 이제 자식 요소로 붙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전체를 언제만큼 반복하느냐? 이 펑션이 중괄호가 닫히는 이 부분에 컴마를 찍고요. 그 다음에 우린 3초마다 반복해라 라고 했으니 3000으로 적어주고 세미콜론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저장한 뒤에 크롬에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네, 새로 고침 누르면 네, 먼저 첫 번째 요소가 나오는 것 확인할 수 있고 첫 번째 요소가 사라지면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아까 첫 번째를 뒤에다 이어 붙였을 테니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이미지 슬라이드 구현을 완료했고요. 이제 이어서 공지 사항과 갤러리 자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와서요. 네, 우리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컨텐츠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곳에 지금 갤러리에 들어가야 될 3개의 아이콘 이미지와 그리고 바로 가기 배너 그리고 컨텐츠 자리 공지사항에 들어가야 될 자리에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레이어 팝업 창에 들어갈 내용들까지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먼저 여기에 있는 모든 이미지들을 먼저 옮겨놓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이미지로 이렇게 옮겨 넣어 주셔도 복사가 잘 됩니다. 네, 그러면 index.html로 돌아와서요. 네, 공지사항 자리에 내용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공지사항의 제목 총 4개를 적어줘야 하는데요. 이때도 우리 내비게이션 메뉴바 사용했을 때도 UL 태그를 사용했었죠. 이번에 공지사항에도 UL 태그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UL 하나만 순서가 없는 목록 태그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i 태그 사용해서 안에 내용을 넣어줄 겁니다. 네, 그러면 먼저 하이퍼링크 태그를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a 태그로 하이퍼링크를 걸어줍니다. 임시링크로 걸어주시면 되고, 여기 안에 우리 방금 전에 텍스트에서 확인했었던 3월 재입고 품목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날짜까지 복사해서 여기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제목과 제목의 길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날짜들이 이 제목에 붙어 있다면 되게 들쭉날쭉한 공지사항의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날짜는 따로 오른쪽 정렬시켜주기 위해서 스타일 속성을 따로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이미지 슬라이드에서도 사용했었던 스팬 태그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팬 태그에 클래스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리고 스팬 태그를 닫는 위치를 여기 날짜가 끝나는 부분에 닫아주시면 됩니다. 네, 스팬 태그에 따로 클래스 속성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여기 노티스에 클래스 속성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안에 있는 UL, 그리고 이 안에 있는 li 태그, 이 안에 있는 스팬 태그 이렇게 봐주시면 이렇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엔 따로 클래스 속성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렇게 li 태그가 닫힌 거, 여기서 열어서 여기서 닫힌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총 4개의 공지사항 모두 이렇게 복사해 놓고 작업한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공지사항 작업이 완료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지금 공지사항과 갤러리 영역을 우리가 탭으로 구성해야 했죠. 그래서 몇 가지 작업을 추가로 해줄게요. 네, 여기 UL 태그, 큰 UL 태그로 그 안에 li 태그가 두개 있었어요. 바로 공지사항에 해당하는 여기 첫 번째 li 영역, 그 다음에 갤러리 자리에 해당하는 두 번째 li 영역이었는데, 이 li 태그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 div 영역 바로 아래, ul 태그 바로 아래에 있는 여기 li 태그에 클래스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속성을 주고요. active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글씨를 넣어줄게요. 공지사항이라고 이제 탭 제목을 넣어줄 건데, 이 부분을 클릭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a 태그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 태그를 사용해서 하이퍼링크를 걸어줍니다. 하이퍼링크 임시링크로 걸어주시고요. 공지사항이 글씨가 끝나는 여기서 닫아줍니다. 그리고 갤러리 자리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아래쪽에 내려와서 갤러리 자리를 찾아주시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UL 태그 사용해서 이미지 3개를 넣어줄게요. 위에서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에서 했던 것처럼 UL 태그 사용해서 li 태그 안에 하이퍼링크 태그 만들고요. 임시링크로 넣어주고요. 이 안에 이미지 슬라이드를 넣어줍니다. src 속성 사용해서 이미지 슬라이드라는 폴더 안에 우리 아이콘이라는 JPG 이 이미지가 바로 갤러리에 들어가야 할 이미지였죠. 그리고 이미지에는 꼭 alt로 대체 텍스트 넣어주셔야 합니다. 갤러리 1 이렇게까지 태그 닫아서 총 3개의 이미지를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갤러리 두 번째 거, 그다음에 갤러리 이미지 세 번째 거까지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저장해줍니다. 네, 그러고 우리 위에서 공지사항이라는 클릭할 수 있는 탭 제목 만들어줬다면 이번에도 같은 LI 위치에 해당하는 여기 갤러리가 시작하는 LI에다가 공지사항이 아니라 이번에는 갤러리 이렇게 네, 탭 제목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한 다음에 크롬에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새로 고침하면 공지사항이라는 글씨가 먼저 이렇게 하이퍼링크로 클릭할 수 있게 나오고요. 그 아래 부분들은 공지사항에 해당하는 A 하이퍼링크 하나, 그다음에 여기 두 개, 세 개, 네 개의 공지사항이 잘 들어가 있고 갤러리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들도 잘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스타일.css를 찾아서요, 우리 탭 메뉴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탭 메뉴 아래다가 이제 태그들의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탭 메뉴 li. 네, 바로 탭 메뉴 li가 바로 공지사항과 갤러리 영역 전체를 담고 있는 네, 목록들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먼저 플로팅 속성은요, 레프트로 줄 거고,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10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의 높이, 줄 높이는요, 30픽셀로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탭 메뉴 안에 li 태그가 있고, 그 안에 우리 A 태그라고 공지사항과 갤러리라는 탭 제목을 썼던 그 영역에도 스타일을 주도록 할게요. 네, 디스플레이 속성을 줄 거고요. 블럭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의 사이즈는 16픽셀로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 이어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회색깔로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테두리는 볼더라는 속성을 사용하면 되고 1픽셀로 솔리드로 한줄 실선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연한 네, 회색을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볼더의 바닥 버튼 부분만요. 여기만 줄을 테두리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테두리가 보이지 않아야 하는지도 한번 실행된 결과 화면을 보면서 왜 이렇게 없앴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탭 메뉴에 li 태그 안에 이번에는 a 태그에 마우스를 올리면요. 이곳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조금 더 연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한 회색으로 만들어주고 이번에는 탭 메뉴에서 li 태그 중에서 첫 번째 child에 해당하는 a 요소. 네, 여기에는 볼더의 오른쪽 부분을요. 테두리의 오른쪽 부분을 만들어주지 않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li 태그의 a 태그가 바로 여기서 속성을 지정해주고 있죠. 바로 공지사항, 갤러리라고 탭 제목이 나타난 부분인데, 이 중에서 첫 번째 a라면 바로 공지사항이라는 탭 메뉴겠죠. 거기에 오른쪽에 테두리를 없앤다라는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른쪽에 갤러리가 붙어 있을 거기 때문에 공지사항에는 테두리를 없애 놓는 게 보기에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탭 메뉴에 li 태그 안에 혹시 active라는 클래스가 붙은데 a 태그가 있다면
여기에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티브가 붙어 있는 A 태그의 배경색은 FFF. 네, 흰색일 거고요. 이렇게 액티브 클래스가 없는 부분의 배경 컬러는요, 이렇게 CCC로 회색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한 다음에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을 누르면, 네, 이렇게 바로 가로 길이가 100픽셀씩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테두리를 보시면 아랫부분에는 둘다 테두리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를 이렇게 올렸을 때 연한 회색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여기 가운데 테두리도 공지사항에는 실제 테두리가 오른쪽 테두리가 없는 거고, 이 갤러리에만 테두리가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공지사항에는 지금 첫 번째 차일드이기 때문에 바탕색이 흰색이고요. 갤러리는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짙은 회색인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우리 이어서 공지사항의 내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잘그 크기에 맞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탭 메뉴 안에 li 태그 안에 div 영역이 있었어요. 이 부분의 크기와 네, 위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지션은요, absolute로 지정을 해줄 거고요. 바로 어디에 나타나게 할 거냐? left를 0픽셀 위치에 나타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요, 0픽셀로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아예 보이지 않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overflow. 혹시 내용을 넘친다면 히든으로 숨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서부터 40픽셀에 해당하는 위치에 이탭 메뉴 안에 있는 div 영역, 실제 컨텐츠가 들어간 부분의 영역이 위에서부터 40픽셀 위치에 나타나도록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탭 메뉴에서요. li 태그 안에서 active 클래스가 붙어 있는 div 영역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곳에는요, 가로 길이를 393픽셀로 만들어 줄 거고, 세로 길이는 148픽셀로 만들어 줍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크롬에 잠깐 가보면요. 네, 여기 전체를 우리 가로 길이를 400픽셀 주기로 했고, 여기 200픽셀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로 길이 여기에 5픽셀을 여백으로 잘라놨죠? 그래서 395픽셀을 사용할 수 있는데, 테두리로 1픽셀, 1픽셀씩 쓸 거기 때문에 전체 실제 이 안에 컨텐츠의 부분은 393픽셀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세로 길이 살펴보면 여기 세로 길이 전체가 200픽셀이어야 하는데, 우리 여기 공지사항 전체를 지금 10픽셀씩 위에 마진을 줬었죠. 네. 그래서 이 전체 컨텐츠의 영역은 180픽셀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여기에 40픽셀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와 테두리를 계산한 값이 바로 148픽셀입니다. 네, 이렇게 픽셀은 실제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테두리를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볼다 만들어 줄 거고, 네, 1픽셀씩 직선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테두리의 색상도 위에서 만들었던 여기 테두리 색상과 동일하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Z인덱스 값을 사용해 줄 거예요. 그래서 화면의 앞쪽에 보이도록 만들어 줍니다. 네, 이어서 이번엔 공지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의 클래스 속성들을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플로팅 속성은요, 먼저 레프트로 만들어 줄 거고, 왼쪽 정렬해 줄 거고, 가로 길이는 393픽셀, 위에서 잡았던 이 가로 길이의 크기와 동일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곳에는요, 마진 탑을 12픽셀 주고, 마진의 버텀에도 12픽셀씩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제 노티스의 글씨에 해당하는 영역이죠. li 태그에는요, 네, 글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를 32픽셀씩 넣어줃 거고, 줄 간격도 동일하게 32픽셀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폰트의 사이즈는요, 15픽셀로 만들어줄 거고, 그 다음에 네, 마진을 왼쪽에 10픽셀, 그리고 마진 오른쪽에 10픽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li 태그 하나하나가 공지사항 한줄한 줄의 제목이었는데, 네, 이렇게 노티스의 li 태그 중에서도 우리 짝수 번째에만 좀 배경색을 다르게 해서 내 네, 마우스를 잘 갖다 댈수 있도록 표현해 줄게요. 그래서 n번째의 자식 요소에는 스타일을 지정해 줄 건데, 괄호 열고 어떤 n번째냐? 이 n번째. 바로 짝수에 해당하는 n번째일 때는 백그라운드 컬러를요, 네, 조금 더 진하게 CCC, CCC로 만들어 줍니다. 네, 여기까지 본 다음에 이어서 노티스 영역도 li 태그 안에 우리 span 태그 있었죠? 바로 날짜에 해당하는 영역이었어요. floating 속성을 right 정렬, 오른쪽 정렬 해줍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점 노티스 안에 li 태그 중에 하나에 마우스를 올리면요. 네, 폰트를 좀 굵게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적은 다음에 저장을 잘 해주시고 크롬에서 실행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공지사항 자리만 이렇게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그 div 영역은요, 세로 길이를 0픽셀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 여기서 세로 길이는 0픽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노티스의 영역은 가로 길이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활성화가 붙어 있는 부분, 점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붙어 있는 부분이 바로 현재 공지사항이기 때문에 세로 길이가 이렇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크롬에서 보면요, 지금 여기 위쪽에 마진들이 다 들어간 거, 오른쪽에도 마진들이 12픽셀씩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짝수 번째에만 이렇게 네, 배경색도 다른 거 확인할 수 있고, 마우스를 이렇게 올렸을 때 굵게 처리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스팬 태그로 잡혀 있는 날짜들은 이렇게 오른쪽 정렬되어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탭 전환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여기 갤러리 부분도 미리 한번 네, 스타일을 지정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노티스 부분 밑에다가 갤러리 부분의 스타일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라는 클래스 불러오고요. li 태그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왼쪽 정렬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진 탑을 조금 이미지의 크기가 글씨들보다 작으니까 15픽셀로 위쪽에 줄 거고, 그 다음에 마진의 레프트는요, 5픽셀을 왼쪽에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갤러리를 안에 있는 이미지들에도 이미지의 크기들을 지정해 줄수 있죠. 그래서 이미지의 높이는요, 100픽셀. 그리고 가로 길이도 동일하게 100픽셀로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패딩을 좀 주도록 할게요. 헤딩은 10픽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갤러리 부분에 li 태그, 그 이미지 하나하나에 h 오버 마우스를 올리면요, 투명도를 50%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0.5. 여기까지 저장하고, 갤러리 부분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요, 여기 액티브 클래스를 잠시 잘라 서 이쪽에 이렇게 붙여넣고 저장하면 갤러리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네, 스타일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다시 액티브 클래스는 옮겨준 다음에 네, 옮겨서 저장해준 다음에 탭 전환 기능을 우리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바스크립트에 들어와서요. 여기 아래 코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함수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 달러 표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함수를 사용할 거냐면 펑션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가장 먼저 다시 달러 표시하고 우리 탭 메뉴에 li 요소 중에서 혹시나 a가 있을 때 그거를 클릭을 만약에 하면요. 클릭하게 되면 어떤 동작을 해야 됩니다. 한 펑션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그 방금 눌렀던 a 태그 거기에서 한번 parent로 올라갑니다. 왜냐면 a 태그를 눌렀을 때그 li 태그가 있을 텐데 그것보다 하나 위에 거. 그러니까 ul 태그를 찾아가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a 태그를 눌렀으면 바로 그 parent li 태그를 찾아가고요. 거기에 add 클래스를 해줍니다. 어떤 거냐면 active라는 클래스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거의 자식 요소 되는 시블링스들 중에 다른 시블링스들은 다른 자식 요소들은 remove 클래스를 해줍니다. active 클래스를 지워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세미콜론 닫고 그다음에 return false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은 두개다 전부 닫아주시고요. 여기 코드 다시 한번 보면 탭 메뉴 중에서 엘라이드 태그들 중에 하이퍼링크인 태그가 있는데 그걸 마우스로 클릭하면 그거에 부모 요소, 그러니까 엘라이 요소에 액티브 클래스를 붙이고 그 외의 자식 요소들, 그 외의 엘라이 태그들에 혹시나 액티브가 있다면 거기는 모두 지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return false를 한 이유는요. 이렇게 클릭하는 이벤트들을 다 처리한 다음에 그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즉시 돌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저장 잘한 다음에 크롬에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새로 고침을 하면 공지사항이 먼저 나오고 이번에 갤러리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요소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을 다시 클릭하면, 네,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걸지 다시 체크를 하고 와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여기에, 네, 오타가 났죠? L이 하나 지워서 저장 다시 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탭 전환 기능도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와서요. 이어서 바로가기와 배너까지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index.html에서 우리 배너 자리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네, 이곳에요. 우리가 미리 배너 이미지와 바로가기 이미지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하이퍼링크 사용해서 네, 내용에 추가해 줍니다. 하이퍼링크 태그 사용할 거고 임시링크로 닫아 줄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야 할 거는요. 이미지 바로 네, 여기서 넣어줬던 배너라는 이미지스라는 폴더 안에 배너라는 이미지 넣어주고요. 이미지니까 꼭 alt 대체 텍스트 넣어주셔야 하고 배너라고 넣어줄게요. 그리고 그 위에 텍스트 하나 넣어줍니다. h4라는 태그 사용해서 넣어줄게요. 배너라고 넣어줄 건데 여기에도 클래스로 붙여서 스타일 속성을 조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bn 텍스트. 네, 그리고 여기 영역만큼 동일하게 비슷한 구조로 바로가기 자리에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요, shortcut이라는 이미지가 되겠고요. shortcut이라는 이미지가 되겠고, 대체 텍스트에도 바로가기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바로 가기에 들어간 텍스트니까 SC 텍스트라고 수정해 줄 거고, 배너에도 바로 가기라고 텍스트 모두 수정해 줍니다. 그리고 style.css에 들어가서요, 여기 아랫부분에 이제 스타일들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배너라는 클래스 아래 배너 안에 있는 이미지 태그에 스타일을 주도록 합니다. 플로팅 속성은 먼저 왼쪽 정렬해 줄 거고요. 네, 이 이미지의 높이는 180픽셀, 그리고 가로 길이는 395픽셀로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배너에요. 안에 있는 bn 텍스트. 여기에는요, 플로팅 속성을 먼저 left로 줄 거고, 그 다음에 이 상자. 네, 바로가기라, 배너라고 글씨가 써진 상자 부분에 높이는 40픽셀,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300픽셀, 그리고 포지션은요, absolute로 설정해 줄 거고요. 이어서 텍스트, align은 센터로 맞춰 줍니다. 네, 이 글씨의 컬러는요, 네, 흰 색깔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폰트도 굵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라인 줄 간격은요, 네, 높이와 동일하게 40픽셀.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요, RGBA 사용해서 40, 40에, 40, 40, 40에 투명도는 30%. 그리고 이 텍스트의 위치는요, left, 왼쪽에서부터 450픽셀에 위치한 곳에다가 옮겨줄 거고, 그 다음에 탑은 위쪽에서부터 80픽셀에 해당하는 위치에 이 글씨가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너의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리면요, H 오버 해주게 되면, 네, 투명도를 0.5로 설정해 줍니다.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고요. 이어서 숄트컷도 스타일을 미리 만들어 주고 갈게요. 네, 숄트컷 아래다가 숄트컷 이미지 넣어 줍니다. 이곳은요, 오른쪽에 붙어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플로팅 속성을 아예 오른쪽으로 바로 만들어 주고요. 네, 먼저 높이는 180픽셀,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400픽셀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숄트컷에도 텍스트가 있었죠. 여기에다가는 플로팅 속성을 right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높이는 위에서 배너의 텍스트와 동일하게 40픽셀,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300픽셀, 그리고 포지션은 absolute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도 센터. 그리고 그 다음에 글자의 색상은요? 컬러는 흰색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폰트 굵게 처리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줄 간격은 전체 높이와 동일하게 40픽셀. 백그라운드 컬러는 RGBA 값으로 네, 40, 40, 40에 0.3. 그 다음에 레프팅은요, 레프트에서부터는 이제 850픽셀의 위치에, 그리고 탑에서는 80픽셀의 위치에 지정해 주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숄트컷의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리면 H 오버하면 오퍼시티 투명도는 0.5로 설정해주고 저장해줍니다. 그러면 이어서 크롬에서 한번 새로 고침해서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네, 배너 자리와 바로가기 자리에 이미지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각각의 텍스트도 잘 지정되어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요, 둘 다, 네, 이미지의 투명도가 바뀌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공지사항의 첫 번째 요소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레이어 팝업 창이 나오도록 한번 코드를 작업해 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돌아와서 index.html을 찾아줍니다. 그러면 우리 바디랩이 끝나는 부분, 그리고 푸터가 시작하는 여기, 이 부분 사이에 div 영역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div 영역을 이번에는 id 선택자를 사용해서 만들어 줍니다. id 선택자가 클래스 선택자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네, 선택자고요. 여기에 모달이라는 div 영역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div 영역을 또 만들어서 이번에는 클래스 선택자를 붙여서 모달 언더바 업이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ID에 해당하는 div 영역은 이 화면 전체의 div 영역을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모달 업이라는 부분은 실제 컨텐츠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창만 div 영역 모달 업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거는 div 영역에 먼저 클래스를 만들어 줍니다. 업 타이틀 이라고 클래스를 만들어 줄, div 영역을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에 우리 메모장에서 봤었던 제목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div 영역을 또 만들어서요. 클래스 이번 업바디를 만들어 줍니다. 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 복사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div 영역 열어서 클래스에 btn 버튼이라고 만들어 줄 거고 여기엔 닫기 버튼 만들어 줍니다. 여기까지 저장 잘 해주신 다음에 스타일 시트에 가서 요소들을 좀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숄트컷 밑에다가 이제 스타일을 지정해 줍니다. 가장 먼저 ID 선택자인 모달이요. 네, ID 선택자는 샵으로 네, 선택자 표시를 해 줍니다. 모달이라고 ID 선택자를 불러온 다음에 네, 가로 길이는요. 화면의 전체 100%, 그리고 세로 길이도 마찬가지로 화면에 보이는 곳에 전체 100% 만들어 주고요.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화면의 맨 처음 시작점, 레프트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0픽셀에서부터 또 탑에서 해당할 때도 0픽셀에서부터 위치하도록 만들어 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도 지정해 줍니다. 네, 여기 실제 네, 교재를 따라 하면서 보시는 학생들은요. 465페이지 교재인데요. RGBA 값을 지금 0,0,0.6이라고 만들고 있습니다. 네, 실제 모달 레이어 팝업 창은요, 외부의 영역이 모달 레이어 외의 영역이 네, 검정색으로 보이고 활성화가 되지 않아야 하고요. 일반 레이어 팝업 창은 네, 투명색으로 다 보이고 다른 부분이 클릭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레이어 팝업 창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실제 교재에는 지금 이렇게 모달 레이어 팝업 창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지금 교재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 교재와 문제 약간 부분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서 일단 교재에 맞춰서 네, 모달 레이어 팝업 창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 레이어 팝업 창에 코드가 필요하신 학생들이 있다면, 네, 2023년 웹디자인 기능사 교재를 기준으로요, 네, 기출문제에서 2회, 4회, 그리고, 네, 2회, 4회에서 일반 레이어 팝업 창의 코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코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z인덱스 값을 1로 줍니다.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요, none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검정색 화면이 보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none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래서 이 모달 레이어의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붙게 되면 이때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해줍니다. 여기까지 저장한 다음에 레이어 팝업창의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크립트 파일에 들어가셔서요. 네, 여기서 달러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따옴표를 사용해서 노티스에서 li 중에 first 첫 번째 요소를 클릭하면요. 펑션이 작동합니다. 펑션. 소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네. 달러 표시 괄호 열고 따옴표에 ID 선택자 모달에 해당하는 영역에 add 클래스를 해줍니다. 어떤 클래스를 붙여줄 거냐면 active라는 클래스를 붙여줍니다. 네, 이렇게 한 줄의 코드를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달 레이어 팝업 창을 열었으면 이번에는 닫기도 해야겠죠. 그래서 다시 달러 표시를 열고 이번에는 .btn, btn을 클릭하면요. 이렇게 펑션이 작동합니다. 소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이번에는 달러 표시 열어서 샵의 모달에 해당하는 영역에 리무브 클래스를 해줍니다. 네,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지워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에 총 크게 두 줄의 코드를 넣어주시고요. 네, 저장을 전부 다 잘한 뒤에 새로 고침하고 첫 번째 항목을 마우스로 클릭해 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모달 레이어 팝업창이 뜨고요. 네, 우리 BTN에 해당하는 여기 닫기 영역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네, 이 창이 닫아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요소를 눌렀을 때이 화면에 이 글씨들이 가운데 예쁘게 창으로 떠야겠죠? 이 부분 한번 코딩해 보도록 할게요. 네, style.css로 돌아와서요. 여기 모달 영역 아래에 코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달의 업 부분에 이제 크기를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가로 길이 500픽셀. 세로 길이는요, 400픽셀. 그리고 포지션은요, fixed, 고정된 값으로 네, 위치하게 만들어 줄 건데, 네, 바로 위에, 왼쪽에서부터는 40% 위치에, 그리고 위쪽에서부터는 30% 위치에 만들어 줍니다. 30% 위치에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테두리는요, 볼더를 사용해서 3픽셀씩 실선으로 만들어 줍니다. 볼더의 색상은요, 볼더 컬러는, 우리가 아까도 사용했었던, 네, 이 보라색의 컬러를 사용할 거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으로 만들어 줍니다. 네, 이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업 타이틀 영역.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진을 탑에 줍니다. 30픽셀을 적어서 위쪽에 여백을 만들어 줄 거고요.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해 줍니다. 그리고 라인의 높이는요. 줄간격은 16픽셀.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20픽셀. 그리고 폰트도 굵게 처리해 주도록 할게요. 폰트도 볼드체로 만들어 줍니다. 이번에는요, 바디 부분이에요. 네, 실제 텍스트인데요. 패딩을 모두 사방으로 30픽셀씩 줍니다. 그리고 텍스트도 가운데 정렬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위에 제목이, 폰트 사이즈 위에 제목이 20픽셀이었기 때문에 여기 텍스트는 16픽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의 높이는요, 줄간격은 30픽셀씩 좀 여백이 많이 있게 주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BTN은요, 네, 바로 버튼, 닫기 버튼은 일단 세로 길이 20픽셀,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80픽셀. 그리고 커서를요, 포인터로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제 마우스 커서가 포인터가 될수 있도록 커서 만들어 줄 거고, 디스플레이는 블락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가운데 정렬, 센터.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요, 위에 기본 텍스트보다 조금 작은 15픽셀. 그리고 폰트는 굵게 마찬가지로 처리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곳의 글씨는요, 흰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네, 그래서 볼더는 네, 약간 둥근 모서리로 3픽셀로 버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색, 백그라운드 컬러는요, 네, 보라색, 그 테두리와 동일하게 이 색상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네,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지정해 줄게요. 그래서 어느 위치냐면, 오른쪽을 기준으로 10픽셀 떨어진 위치, 그리고 아래쪽을 기준으로 10픽셀 떨어진 위치에 버튼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 잘 하신 후에, 네, 다시 크로메로 돌아가서 새로 고침 받고 첫 번째 눌러보면요. 네, 이렇게 창에 잘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닫기 버튼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컨텐츠 영역까지 코딩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푸터 부분도 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푸터 부분의 가장 왼쪽 자리에는요, 하단 로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서 작업했던 그 로고를 포토샵을 사용해서 그 로고의 무채색 버전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네, 교재 페이지 469페이지를 따라가 보시면 포토샵으로 이 해당 로고를 무채색으로 만드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그 파일을 저장하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채색으로 만들어진 로고가 있다면 이 로고를 우리 바탕화면에서 작업하고 있는 폴더에 안에 이미지스 폴더 안에 로고 언더바 버텀.png라는 형식으로 저장해 줍니다. 네,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고 언더바 버튼 png가 잘 들어온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제 SNS 로고들도 미리 이미지를 넣어놔 보도록 할게요. 우리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푸터 영역에 SNS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푸터 부분에 있는 내용도 좀 텍스트도 보도록 할게요. 네, 카피라이트를 미리 복사해줍니다. 네, 그러면 index.html로 돌아와서요, 푸터 영역에 일단 내용들을 먼저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네, 로고 자리에는요, 우리 a 태그를 사용해서 하이퍼링크로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는 일단 임시 링크 닫아 주시고, 네,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는 이미지였죠. 어떤 이미지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저장했었던 이미지스라는 폴더 안에 네, 로고의 버텀.png 그리고 이미지 텍스트에는요, 꼭 대체 텍스트 하단 로고라고 대체 텍스트 꼭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자리는 방금 전에 복사해 두었던 텍스트에 붙여놓습니다. 마지막으로 SNS 자리에는요, UL 태그를 사용해서 세 개의 SNS 이미지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li 태그 하나마다 a 태그 사용해서 먼저 하이퍼링크 만들어 주고요. 네, 임시 태그로 하이퍼링크 열어주고 이 안에 이미지 넣어줍니다. src 사용해서 네, 우리 이미지스라는 폴더 안에 있는 SNS 1.jpg 그리고 alt 속성 사용해서요. SNS 1 이렇게 넣어줍니다. 태그 잘 닫아주시고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li 태그 영역 모두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네, 텍스트 코드 수정해줍니다. 네, 여기까지 저장을 잘한 뒤에 이 부분에 방금 추가한
영역들의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버튼 로고 여기 아래에다가 여기 BT 로고 안에 들어간 BT 로고 안에 들어간 이미지 영역에 대한 네, 스타일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플로트는 레프트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로고의 높이는 50픽셀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가로 길이는 200픽셀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맞은 탑에 25픽셀. 그 다음에 맞은 레프트에 15픽셀을 줍니다. 네, 그 다음에 SNS 영역도 보도록 할게요. 네, SNS 영역은요. 여기 아래다가 지금 우리가 먼저 UL 태그를 만들었어요. .SNS 클래스 안에 UL 태그가 있고, 플러팅 속성은 라이트로 해줍니다. 그다음에 마진을 그래서 오른쪽에요. 20픽셀을 넣어 주도록 하고, 마진 탑에도 25픽셀을 넣어 줍니다. 그리고 .SNS 안에 li 태그를 만들어 놨는데 그 이미지들 하나하나를 li 태그로 담아 놨죠? 그래서 거기에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이미지가 가로로 쭉 나열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SNS 클래스에 이미지 태그들이 있었어요. 이곳에는 먼저 가로 길이는 45픽셀. 그래서 이미지 하나마다 세로 45픽셀, 가로도 45픽셀, 정사각형의 이미지가 들어가도록 해줄 거고, 패딩을 각각 5픽셀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NS에 이미지에 마우스를 H 오버 올리면요. 네, 오퍼시티, 투명도를 0.5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저장한 뒤에 크롬에서 새로 고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각각 하단 로고와 카피라이트는 맨 처음에 이제 요소에 스타일을 지정해 줬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 이미지까지 네, 잘 들어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롬 화면에서요. 네, 크롬 화면에서 F12 키를 누르면 이렇게 개발자 도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콘솔을 눌렀을 때, 네, 오류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HTML5 웹 표준 유효성 검사는요,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 시에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코드를 작업할 때부터 미리 오류가 없도록, 그리고 꼭 HTML 표준을 준수하도록 작업해야 된다는 거 미리 숙지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에서 혹시 오류가 나는 건 없는지 콘솔 창에서 결과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7회 온쇼핑몰에 대한 네, 풀이를 마쳤습니다. 네, 수험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